우리 6월 25일이죠.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7년 전 새벽 4시에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우리 남쪽에 전면 전쟁을 일으킨 날입니다. 올해가 67주년이 되는 해이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6.25전쟁하고는 잘 모르실 거예요. 67년 전이지만 5살 정도까지는 기억이 없으세요. 그러면 72세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도 6.25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도 없고, 그리고 기억도 없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벌써 이제는 뒤처져가는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6.25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전체 역사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1개월, 정확하게 1953년 7월 27일 날, 전 전선에서 휴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남과 북이 이제 전쟁을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의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 어느 시간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 자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6월 26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쪽에 있는 김일성 집단은 다시 38도 이선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채택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엔 전체의 이름으로 김일성 집단에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이틀 뒤에,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뒤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대한민국에 파병하기로 결의됐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요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 이 나라에서 좋습니다. 오케이가 떨어져야 유엔군의 이름으로 군대가 가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때 당시에 소련이 불참했습니다. 소련이 불참하니까 있으면서 반대하면은 되지를 않는데, 없으니까 4개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가결을 해서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왜 소련이 그때 없었는가?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에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중국이 상임이사국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국이라는 중국은 오늘날 저 모택동에 세운 나라가 아니라 장제석 총통이 대만에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때까지 아직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되죠. 그런데 소련은 그걸 불평을 한 겁니다. 지금 본토, 중국 본토의 주인은 모택동인데 왜 대만으로 쫓겨난 저 장제석이가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될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토를 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 덕분에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하여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엔군의 이 파병 결정이 내리는 것,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이 군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6.25 전쟁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나와 있는 그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뭐 잘 보이나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군인 중에서 전사했거나 부상을 당해서 상해용사가 되신 분들 대략 약 62만 명이에요. 그리고 유엔군 16개국의 군인들이 와서 이 땅에서 전사하거나 불구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약 15만 명.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진 이 16개국의 그 참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거죠. 미국은 가장 많은 피를 흘려줬어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그리고 북한과 중공, 그때 당시 모택동 군대죠. 그 나라가 통합 142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갔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때 결국은 남과 북의 피난민이 약 32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통계로는 전쟁 미망인, 과부가 된 분들이 약 30만. 그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10만. 그리고 이산가족 천만 이산가족이라고 그러죠. 천만 명, 약 천만 명, 좀 오버돼 넘는데.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공산당 그 군인들이 이 남쪽에 있는 교회를 파괴한 숫자가 2122교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을 학살하고 피살한 숫자가 약 535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저 숫자는 아주 겉으로 드러난 숫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더 많은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국토가 잿더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6.25 때 북한이 이 남쪽에 있는 학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아주 유능한 재원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납북한 숫자가 약 8만 5천 명이에요. 대신 북한 전 지역에서 북한의 공산 치하에 치를 떨면서 남쪽으로 피난 온 인구, 그 가운데서는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부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그 속에는 저희 조상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 숫자가 약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 전역의 인구가 약 1200만이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이 나온 거지. 여러분, 이거는 이 수치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남쪽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경쟁이 끝난 상태예요. 공산주의의 환상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라고 피난 온 숫자가 북한 전 지역의 4분의 1이 넘어온 거지. 저는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우리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위해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6.25 전쟁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느헤미야가 있었던 시대는 남쪽 유다가 멸망이 돼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느헤미야도 포로였지만 바사라고 하는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죠.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왕조가 전 세계에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텐더?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막강한 비서실장급의 사람들이 먼저 맛봐야 통과됐는데 황제가 마실 특별히 술, 그 술을 먼저 마셔서 독타면 지가 먼저 죽는 거죠.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과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실세죠. 이런 느헤미야 굉장히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동족의 비통한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비참한 비통한 소식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울었다라고 나와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조국의 현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어요. 저 보세요.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주 유대민족의 지도자였죠. 그 사람이 동족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심장이 있어야 되고 이 가슴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족의 이야기가 자기는 지금 왕궁, 황실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같이 슬퍼하며 통곡했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전도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것 때문에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통을 했느냐. 로마서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뭘 원하느냐? 자기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나는 그것도 만족하겠다. 쉽게 말하면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의 그 불쌍한 상황에 대해서 결코 구경하지 않고요, 같이 통곡하고 같이 아파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셨던 통곡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죽였구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잡아 죽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는 그런 상황. 이때 우리 예수님도 통곡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분단 현실이 어쩔 수 없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만 보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이 분단된 현실, 그리고 지금 정치 현실,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믿는 성도의 사람으로서, 태도로서 이걸 구경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바로 나의 문제이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는 편한 왕궁에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 자기의 온 생각과 마음이 거기 가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서 통곡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여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애국자였거든요. 어떤 분이 애국자라니까 이 식사할 때 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는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자기는 애국자래요.
그 애국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그리고 그러고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그 섬기고 있었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황제 앞에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황제가 부르지 않는데도 가면은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황제요, 내 동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가서 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을 하고 좀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구경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혹시 1967년에 이스라엘과 전 아랍권이 전쟁했던 기억하세요?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단 6일 만에 300만도 안 됐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1억이 넘는 전 아랍권의 13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딱 6일 만에 아랍 나라를 굴복시켰어요. 얼마나 멋있는 전쟁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당시, 나중에는 수상이 됐지만 다이안이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 눈 혹시 여기 애꾸눈 다이안 장군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다.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군을 단 몇 시간 만에 물리칠 것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때 이 다이안 장군의 성명에 바짝 긴장하고 초긴장을 해서 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미국과 소련이에요. 어떤 무기길래 저 다이안이 저렇게 호언장담하냐. 그래서 스파이들을 보내갖고서 그 막강한 무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전쟁이 붙었는데 6일 만에 아랍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전쟁 승리한 다음에 이 다이안 장군이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돼서 단 3시간 만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 덕분이다. 그 최신식 무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 가슴 속에 비장으로 박혀 있었던 불타는 애국심이었다. 불타는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무형의 재산이기도 하고 정신전력이기도 하죠. 어마어마한 무기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3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전 아랍을 6일 만에 굴복시킬 수 있었던 최신식 무기였다. 그만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굉장한 무기라는 거죠. 역시 여러분 혹시 3.1운동 때 독립기념문에 사인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죠? 33명, 33인. 이 민족대표라고 하죠. 이 민족대표가 33명 사인을 했는데 사실은 70명이었답니다. 70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법원 판사로 있었던 함태영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그 70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70명이 한꺼번에 거기다 사인을 하면 저 일본의 순사들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서 결국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다음은 누가 이끌고 가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25명만 사인하자. 그래서 25명을 뽑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뭡니까? 나도 이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절대로 못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겨우 막고 막았는데도 못 막은 사람이 합쳐서 33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죠? 우리 믿음의 선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요, 정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조국을 위하여서 목숨 하나 내가 내놓을 수만 있다면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선진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되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한쪽이 이기는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무기가 이 한반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 그게 없어요. 그냥 공멸이에요. 같이
망합니다. 핵폭탄 터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나는 목사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나이엔 누가 부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나가야 된다면 나갈 생각을 갖습니다. 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침략자들을 방어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고 필요하다면 나가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아는 가슴과 심장을 가져야 돼. 애국자가 되지 않고는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 되는 성도들, 믿음의 신앙인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느냐?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읽었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는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오늘 5절, 6절, 7절 이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분위기와 기도 문구가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받아서 내려왔더니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난장판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그때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갖다 막 던져버리죠. 그리고 혈기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망했도다. 이제는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쭉 기록되고 있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이름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나라 민족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에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해요. 내 민족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 기도를 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계승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명자와 이 기도의 계승자들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조국을 하나님 앞에서 동족에게 올려드리고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국의 좌절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고 동족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오늘 11절 말씀에 쭉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민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는 그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이제 내 동족이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결국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황제는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하죠.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 때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까지도 동원시켜 주시고 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필요한 건축 자재를 채워주는데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원까지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은요, 이 땅의 비극이죠. 전 국토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뭐 남아있는 게 거의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비극과 함께 또 하나 주신 것은 새로운 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념으로 갈등으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북한에 있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유엔에 공식적으로 그때 나라가 124개국이 있었어요. 유엔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나라가 124개국. 그 중에서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랭킹으로 매겨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영광스럽게도 2등 했어요. 끝에서 124개국 중에서 123등 했어요. 지지리도 못 사는 궁상을 떨고 살았다. 먹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될 정도로, 너무 못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못 살 정도로.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6.25 전쟁까지 터져요. 이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완전히 잿더미 가운데서 교회를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소망을 들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인재들이 배출되는 걸 보면, 야,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지금 여러분, 67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 어떤 신문과 어떤 글을 보면은 전 세계 무역의 13위권이다. 어떤 거는 또 10위권이다. 어떤 데는 7위권이다. 하여간에 13등인지 10등인지 7등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세계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불가능한 한강의 기적으로 말을 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적.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웠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흘렸던, 수고했던 그 믿음의 수고들이 이 땅의 번영의 씨앗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만 했던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계승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해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창고예요. 세상이 썩어져가면 썩어져갈수록 오히려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해방되기 전에 이 땅의 기독교는 단 2%였습니다 단 2%가 이 나라 민족을 이끌고 가는 가장 큰 주체가 됐고 힘이 되었어요. 민족 대표 34인 중에서 사인한 사람의 70%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한국의 교회는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타락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존경과 사랑받지 못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에서, 민족에서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다시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통곡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쟁을 소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우상단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멸되고 없어지게 하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6.25전쟁이 오늘 67주년을 맞이하면서 단순한 이 땅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기회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꼭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요, 이 땅의 애국자요,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던 6.25전쟁 6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생각하지도 못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전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다시 이 나라 민족의 부족하고 죄악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